재변의 부스업에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아, 방금 촬영하시는 말이죠. 러브레터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. 우리 제노즈에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마음을 담은 에피소드입니다. 아, 한 달 전쯤이었던가요? 제가 이제 천안에서 호두과자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손님이 오셨어요. 호두과자 한 봉지 얼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한 번에 3,000원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금이 아니라 다른 걸 주신 거예요. 알고 보니까 웨이포한 명함이 아 호두과자 만드는 모습이 너무 빛나서 캐스팅을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천안에서 불이 났기 불이 하고 달려왔습니다. 저의 스마일 페이스인 것 같습니다. 저는 0점으로 하겠습니다. 약간 알아가는 재미일까요? 우리 제로즈처럼 저는 랜덤 돌리지 않고 10점 하겠습니다. 탐나는 다른 배우의 역할이요? 류지태 배우님의 통솔자의 역할 그런 게 좀 탐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곧 뺏겠습니다. 되게 모호한 미지의 세계 속에 담긴 그런 러브스토리가 담겨있습니다. 제대원 오피셜에 들어오시면 제가 다채로운 사진 아주 미남들이 많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아 요즘에 그 노래가 좀 좋더라고요. 몽환적이면서도 시원한데 여름에 듣기에도 좋고 가을에 듣기에도 좋은데 가을에만 듣기도 아쉬워서 겨울에도 또 듣고 그게 상기적다는데 또 상기적 딱 채우고 굿소배드 듣고 있습니다. 굿소배드는 어떤 노래냐면요, 너무 매운 음식이 몸엔 안 좋은데 되게 자극시키는 그런 건강을 해치더라도 정신적인 위로를 준다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. 저의 그 포인트는 말이죠, 근육 반, 살 반이라 여기가 되게 푹신푹신하거든요. 그래서 800을 해줄 수 있다. 근데 제가 또 댄서 출신이었다 보니까 팝을 잘해서 잘 때 이제 팝팝 이렇게 튀기다 보니까 또 약간 두통의 모습도 일단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, 8월 26일 굿소배드 개봉에 놓치면 후회되는 거 아시죠?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안녕하십니까. 뮤비 현장에 나 있는 성한빈입니다. 제 머리색은 처음 들어보시죠? 자색 고구마로 염색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시나요? 카메라로 대답해 주시겠어요? 그러면 머리를 감고 오겠습니다.